그러니까 그게 누적돼 있다 공매도 금지한다 그러니까 또 뭐 정말 뭐 LG엔솔이 20%대 넘게 상승하고 그다음에 뭐 주요 하여튼 뭐 이산지 업체들 수십조 시총 수십조 하는 것들이 막 상한가를 가고 네, 이런 게 거꾸로 보면 네. 얼마나 그 무리하게 그 공매도를 공매도 포지션을 갖고 있었는지를 반증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이 배터리 산업이 이제 그 성장에 아직 초기에 있는데 예, 이 초기의 기회들을 여러분들이 놓칠 거냐 아니면 올라타서 한국 산업의 발전에도 자금을 대주고 그러면서도 그 산업의 성장 결과 여러분들도 과실을 나눠서 예, 노후를 편하게 지낼 거냐. 그러니까 저희가 궁금한 건 어제 네. 사실 이제 오늘 그 방송하는 날짜가 11월 7일이죠. 네. 어제 이제 우리가 6일 날 공매도 제한이 되고 LG엔솔을 어제 또 22% 급등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게 시장이 약간 공매도에 그러니까 공매도가 네. 인위적으로 그만큼 뭐 많이 눌렀다는 이야기죠. 공매도가 네. 네. 그 공매도가 뭐 가격 발견 기능이 있다. 네. 그래서 뭐 또 이게 주가가 너무 부풀어 올랐을 때 그걸 견제하는 효과가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네. 네. 아니 그게 해도 너무하죠. 사실은 네. 그 말은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네. 실제 벌어지는 행태는 사실은 그 한국의 기관 투자자들의 모멘트 플레이 그 행태하고 어우러져서 네. 예, 이 회사가 앞으로 더 좋아질 건지 또 펀드멘털이 얼마나 좋은지 네. 뭐 이런 걸 따지지 않고 단기적인 관점에서 예. 자 LG엔솔 뭐 아 컨퍼런스 콜에서 내년 성장률 좀 둔화된다고 그랬지? 그럼 중장기적으로 25년, 26년 뭐 생산 규모, 공급 규모 이런 거 전혀 뭐 변함없다 이런 거 따지지도 않고 그다음에 미드니켈 배터리 생산해서 뭐 그 다양한 고객사들하고 지금 뭐 계약 협의 중이라고 하고 뭐 이런 이야기 그다음에 아 그 미국 애리조나 공장에서 네. 그 원래 2170 원통형 배터리 만들려고 했다가 4680 예. 예, 원통형 배터리로 바꾸면서 캐파를 27기가에서 36기가로 그 확장한다 그랬거든요. 네. 예, 그런 식의 그 진짜 사실 중요한 이야기들 이런 것들은 하나도 평가를 안 하고 단기적으로 봐 이제 뭐 당장 실적은 뭐 좀 슬로우해지겠네 이러면서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러면 막 공매도를 막 때린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그 공매도라고 하는 것이 그냥 어떤 식으로 치냐면 아, 이 회사가 진짜 실체도 없고 막 부풀려진 뭐 실체 없는 테마주다. 그러면 때릴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이렇게 뭐 향후 성장성이 돋보이는 탄탄한 그 구조적 성장 섹터를 이렇게 그냥 아, 단기적인 관점에서 더 이상 뭐 당장의 모멘텀 없지 하고 주가 빠질 거 그러면 아, 눌러도 되겠네 하고 공매도를 쳐서 눌러버리고 네. 그런 식의 공매도가 정말 제대로 순기능을 하고 있는 공매도일까요, 그게? 그러니까 이번에 네. 사실 우리가 이제 글로벌 국제적인 큰 이슈로 이제 공매도가 크게 떨어진 게 2008년도 금융위기 때 네. 한 8개월 정도 공매도 제한을 했었고요. 네. 2021년도 8월 달에 유럽발 재정위기가 터졌을 때 네. 한 3개월 정도 공매도를 제한했었고 네. 네. 그리고 2020년도 3월 달에 이제 코로나 위기로 한 1년 2개월 정도 공매도 네. 제한을 했었는데 이번에 공매도 같은 경우는 사실 이번에 전쟁 이슈로 뭐 이스라엘보다 우리나라 코스닥 시장이 더 많이 빠졌단 말이에요. 네. 코스닥 시장에서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BM이 시총이 네. 크기 네. 때문에 네. 인위적으로 했는데 이게 불법 무차익 공매도가 네. 네. 이게 어떻게 뭐 심정뿐만 아닌 물증이 나왔잖아요. 물증이 나왔고 예. 네, 금융감독원이라는 어쨌거나 네. 그 네. 감독 기관에서 네. 조사를 해서 그게 한두 건이 아니라 뭐 100건 넘는 건들이 적발이 됐잖아요. 네. 근데 지금 그게 적발된 게 다 적발됐겠습니까, 사실? 그렇죠. 네. 근데 발표를 하는 게 이제 BNP 네. 파리바라든지 HBC, 네. 글로벌 네. IB. 그러니까 네. 해외 쪽으로만 얘기를 돌린단 네.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그게 네. 걔네들이 이제 그 주로 한국 증권사 창구를 이용해서 하는데 네. 그 흐름을 알면서 국내에 그 뭐 직접 자기들이 이제 직접 공매도를 치는 부서를 두고 이제 공매도를 치는 증권사들도 있고 뭐 대표적으로 한국투자증권 같은데 네. 뭐 그런 데가 있고 그다음에 그 가장 강력한 이제 그 외국인 공매도 창구가 되고 있는 신한투자증권 뭐 이런 데 같은 경우는 그리고 그 국내 이제 롱숏펀드
같은 경우는 네. 예, 그 공매도 많이 치죠. 특히 2차 전지 섹터에 관한 그 공매도는 국내 기관들의 비유가 굉장히 부정적이, 대체로 부정적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이랬거든요. 지난 21년 그 뭐 21년 21년 하반기, 그러니까 21년 말, 22년 초부터 네. 아, 이제 뭐 LG 엔솔 상장하고 나서 그다음부터는 한국 배터리가 가려고 그러면 한참 시간 걸린다. 3년 한 25년까지는 3년 동안은 기다렸다가 그때 이제 뭐 들어오면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다 자기네들이 그 비중을 다 빼버렸거든요. 네. 그러고 나서 근데 이제 그 2차전지 섹터가 이제 뭐 막 아주 압도적으로 이제 상승을 하니까 걔네들은 그게 이제 뭐 그걸로 수익을 누릴 수가 없고 네.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수익을 누리는 포지션이 뭐냐 하면 공매도를 쳐야 되는 포지션인 거죠. 그리고 그런 식의 이제 뷰가 기본적으로 형성이 돼 있고 네. 또 실제로 이제 그 관련한 롱숏 펀드들도 다 이제 그래서 2차 전지 섹터에 가장 많은 공매도를 이제 때린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네. 아니 2차 전지 섹터가 향후 성장한다 하더라도 주가가 예, 뭐 그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개와 개주인 이야기를 하듯이 네. 예, 아무리 뭐 좋은 기업이라 하더라도 어떨 때는 주가가 너무 앞서서 가는 경우도 있죠. 예를 들면 저도 7월 뭐 하순경에 벌어졌던 이렇게 막 그 뭐 구간은 네, 오버슈팅 저, 구간이었다고 생각해요. 오버슈팅, 네. 예. 그런데 그런 오버슈팅이 나올 때 그 선에서 일정한 조정을 거치는 건 좋은데 그 조정이 시장의 다양한 세력들이 다양한 비교를 가진 다양한 세력들이 예, 균형 있는 어떤 시각을 가지고 그 뭐 점진적으로 이렇게 조정이 되거나 하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 그 사실 그 오버슈팅 나오는 것도 공매도 세력들이 그 밑에서부터 계속 예 자기네들이 이제 무기한 저 공매도를 칠 수 있다니까 1차 공격 실패하고 2차 공격 실패해 가면서 계속 주가가 올라가 버리니까 결국은 네. 나중에 숏 스퀴즈 나오면서 막 주가 급등했던 거잖아요. 네. 예. 근데 어쩌면 공매도가 유발한 사실은 오버슈팅이었죠, 그게. 그리고 나서는 또 한편으로는 그 이제 오버슈팅 된 구간에서 이제는 막 인위적으로 막 공매도를 무리하게 쳐가면서 예, 어마어마하게 누른 거 아닙니까, 지금. 네.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때도 이게 사실 우리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정말 좋은 기업들을 좋게 이제 장기 투자의 어떤 문화 개념으로 2차 전지에 대한 그 뷰가 네. 굉장히 좋고 실질적으로 뭐 우리 바인딩 계약으로 지금 수주를 많이 받아놓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일반 개인들의 어떤 그 피와 눈물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럼요. 예. 네. 그걸 취득을 하면서 그러면 또 다음에 어떤 시장의 자금들이 들어올 수 있느냐. 이게 저는 좀 의문이 가거든요. 제가 네. 생각하는 그 인식은 이래요. 그러니까 일단 저렇게 무차입 공매도 같은 것들이 행행하면서 네. 그러면서 이렇게 그 한국의 미래 먹거리 산업을 이렇게 이제 짓밟아 놓는 식으로 저렇게 무리하게 그 공매도를 치고 뭐 아시지 않습니까? 이게 그 뭐 LG 엔솔부터 해서 에코프로 BM 뭐 포스코홀딩스 네. 포스코 퓨처엠 같은 그 회사들의 공매도 저 잔고를 한번 보세요, 진짜. 예. 어마어마하게 지금 누적이 돼 있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누적돼 있다 공매도 금지한다 그러니까 또 뭐 정말 뭐 LG엔솔이 20%대 넘게 상승하고 그다음에 뭐 주요 하여튼 뭐 2차 전지 업체들 수십조 시총 수십조 하는 것들이 막 상한가를 가고 네, 어제 뭐 포스코 퓨처 이런 게 거꾸로 뭐, 보면 예. 얼마나 그 무리하게 그 공매도 포지션을 갖고 있었는지를 반증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저는 근데 사실은 그 이런 어떤 막 공매도 금지라든지 뭐 이런 요인들에 의하지 않고 그냥 막 그러면서 이렇게 시장이 급등락하는 현상을 사실 저도 바라지 않아요. 예, 바라지 않는데 어쨌거나 이렇게 그 공매도 금지를 하게 된 건 이해하자면 네. 이렇게 불법이 행행하는 시장 상황을 그대로 두고 그러면 그 공매도를 계속 가져가는 게 맞느냐? 공매도에 관해서는 이론적으로는 원론적으로는 예, 가격 형성 기능, 가격 발견 기능 이런 것들이 있고, 예, 그래서 거품을 제거하는 기능이 있다.
선순환 구조로 가야 되는데 이건 정말 뭐 네. 그럴 수 있는데 네. 실제 현실은 그렇게 작동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네. 네. 그렇게 아니 LG엔솔 같은 그런 업체를 지금 그러면 계잡주 뭐 테마주처럼 지급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네. 네, 그게.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많은 시민들이 요구하고 투자자들이 요구하는데 뭐 공통적으로 뭐 집약돼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기본적으로 공매도의 그 이른바 공매도 그 대차 상환 기간이 네. 무제한이라는 건 이거는 의의가 없어요. 제가 볼 때. 예. 아니 이게 1차로 공매도를 때려서 그게 실패하면 또 2차로 때리고 3차로 계속 때릴 수 있는 거? 물론 뭐 이제 그 구체적인 어떤 펀드별로는 네. 또 이게 이제 거기에서 어느 정도 손실이 나면 로스컷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뭐 일정한 제약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또 나가서 또 다른 2차, 3차 공매도 세력이 뭐 연결돼서 들어오기도 하고 그렇게 계속 무제한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이거는 그냥 될 때까지 때리는 거죠. 그래서 결국 될 때까지 때린 거 아닙니까? 아, 지금 구간이 그렇죠. 그래서 뭐 에코코 프로비엠 같으면 뭐 7월 하순까지 그렇게 자기네도 쇼스키지에 쫓기면서 그렇게 막 급등했다가 또 그다음부터는 이제 계속 그 내리깔아서 20만 원 밑으로 보내버린 거잖아요. 네. 이런 행태가 되풀이 되는 건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 그다음에 뭐 개인과 이제 공매도 저 기관 외국인 간의 이제 뭐 담보 비율이라든지 네. 뭐 여러 가지 또 그다음에 뭐 무차입 공매도를 적발하기 위해서 또는 그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외부에서 충분히 확인할 수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그 공매도 기록을 이제 전산하는 공매도 거래를 전산화하는 전산화하는 뭐 이런 과제들이 다 필요하죠. 그리고 네. 무차입 공매도 같은 것들이 적발됐을 때는 지금 뭐 가격, 과태료 얼마 네. 뭐 수준 뭐 심지어는 제가 몇백만 원짜리 과태료도 봤어요. 이 강력한 규제가 이거는 진짜 강력한 네, 처벌이 필요한 거죠. 진짜 강력한 예. 형사 처벌을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예. 예. 굉장히 큰 범죄를 저지른 거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일부분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아니 한편으로는 그 이렇게 공매도를 금지하면 결국은 외국에 외국인 자금 유입이 늦어지지 않냐. 그러니까 외국인 자금이 유출되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부정적인 들어와서 예, 국내 그 미래 먹거리 산업인 2차 전지 산업을 죽이고 네. 또 거기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그 투자하고 있는 그런 개인 투자자들을 다 죽이는 식의 그 외국인 자금이라면 그런 자금 들어와서 뭐 하게요? 맞습니다. 예. 예. 우리가 그 건전한 자본시장 구조를 만들자고 하는 것이 거기에서 그 자금 흐름을 이용해서 또 한편으로는 그 이 자본시장에서 원활하게 이 기업들이 자금 조달을 하고 그렇게 해서 그 새로운 산업이 이제 계속 성장하고 그 산업, 그 기업들의 예, 함께 파트너가 돼서 함께 그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가시를 나눠먹을 수 있는 그 투자자들이 가시를 나눠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게 가장 건전한 시장 구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그게 아니라 공매도 세력들이야말로 뭐 기관이든 외국이든 가리지는 않고 굉장히 근시안적으로 모멘텀 플레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무슨 중장기 투자자예요. 오히려 2차전지 섹터처럼 구조적 성장할 산업에 긴 호흡으로 투자하는 이런 사람들이 그리고 긴 호흡으로 투자하겠다고 마음먹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예 훨씬 더 건전한 중장기 투자자들이죠. 그런데 그 심지어는 외국인 투자자들 중에서는 뭐 롱숏 펀드만 하는 게 아니라 숏온리로 접근하는 저 외국인 투자자들이 있거든요. 네. 한국이 그만큼 이제 나름대로 공매도 시장이 예 뭐 신흥 시장 중에서는 좀 활성화돼 있고 거기에 이제 뭐 좀 유동성도 풍부하니까 예 거기 들어와서 숏으로 치고 먹고 나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워낙 이제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보니까 걔네들이 거의 그 숏을 치면 공매도를 치면 대부분 먹고 나가요. 그 공매도 세력이 빠져나간 자리에 그러면 롱온리로 접근하는 롱온리 예, 네. 그런 외국인 자금은 안 들어오겠습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더 유리한 구조인데 그러면 그 공매도 세력들 빠져나간 자리에 그 롱온리의 외국인 자금은 분명히 들어올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2차 전지 섹터처럼 이렇게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산업에서 이렇게 뭐 기관들이나 외국인들의 그런
또는 공매도 세력들의 그런 모멘트 플레이에 놀아나지 않고 중장기적인 호흡으로 투자하면 훨씬 더 큰 부를 손쉽게 편안한 마음으로 읽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예, 건전한 개인 투자자들 자금도 굉장히 많을 지는 유입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그건 뭘 걱정합니까? 제가 볼 때. 걱정할 이유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사실 장이 이렇게 빠졌을 때 좋은 기업들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렇게 이제 어떤 마인드를 가져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께서 한번 답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그 조정기가 온다고 해서 그 돌아가는 공장이 안 돌아가겠습니까? 메가 트렌드 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뭐 일시적인 기복은 있을 수 있으나 그 메가 트렌드 자체가 뭐 예, 주가 빠진다고 덩달아 빠지겠습니까? 네. 바뀌겠습니까? 전혀 그런 거 없거든요. 예, 그래서 그 정말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기업을 골랐으면 그리고 거기에서 정말 똘똘한 좋은 기업을 골랐다면 그 기업을 믿고 가시라. 그 기업은 온갖 평지풍파도 이겨내고 예, 뭐 시장의 흐름도 이겨내고 그러면서 또 산업의 일정한 그 뭐 이런저런 도전과 경쟁도 물리치고 네. 그러면서 성장한다는 겁니다. 네.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에코프로 BM이 제가 2019년 하반기에 처음 투자할 때에 비해서 지금 이미 뭐 20몇 배 이상 주가가 올랐는데 근데 그럴 때는 쳐다도 보지 않고 있다가 예, 올해 뭐 7월 달처럼 또는 뭐 봄에 5월 달이었나요? 그럴 때처럼 오버슈팅하는 구간에서 남들이 이제 막 달려들어서 와와 하고 흥분하니까 그때 뭐 잘 알지도 못하면서 덥석 사고 그렇게 해서 나름 고점에 물려서 또 그 이후에 이제 공매도 뭐 치고 주가가 빠지고 하면서 이제 막 그 고점에서 막 반토막 이상 나고 하니까 또 이제 막 그 힘들어하고 스트레스 받는 분들이 계시는 거죠. 네. 근데 그러다가 버티다 못해서 이제 바닥권에서 오히려 팔아버리고 그런 분들은 예, 아무리 이렇게 뭐 4년 반에 걸쳐서 수십 배가 성장하고 또는 향후에 뭐 100배, 200배가 성장할 기업이 있어도 예, 그런 사람들은 100점 100패예요, 제가 볼 때. 예, 그래서 중요한 거는 좋은 기업을 잘 선별해서 자기가 충분히 공부해서 투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한편으로는 예, 그 올바른 접근법이라는 것 자체가 되게 중요합니다. 예, 2차전지 섹터는 전체적으로 볼 때 그게 이 좋은 기업이라고 하면 똘똘한 기업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좋은 음식 재료인데 이 좋은 음식 재료를 가지고도 결국은 예, 요리를 망치는 사람들은 여전히 많다. 근데 요리를 망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올바른 접근법을 익혀야 되고 네. 그 올바른 접근법은 주가가 잘 올라갈 때는 뭐 있으면서도 조준기가 오면 홀라당 팔아버리고 겁먹어서 도망가버리고 이러는 식으로 반복해갖고는 절대 그 사람들은 수익을 못 낸다는 거죠. 이렇게 조정을 한껏 받았을 때는 예,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 구간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때는 위험한 게 아니라 네. 정말 좋은 기업이라면 예, 펀더멘털 탄탄하고 투자 아이디어가 살아있는 기업이라면 오히려 이 구간은 추가로 하락할 예, 하방 여력이 크지 않고 반면에 올라가면은 상승 여력은 엄청 커진 구간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런 기회는 진짜 수익 내기 좋은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당장 수익 내지 않지만 수익을 낼 준비를 하기에 너무 좋은 구간이고요.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들은 현금이 있어야 되고 그 기업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 두 가지는 어떻게 해야 되냐? 예, 기본적으로는 현금 여력을 포트의 일부로 생각하는 습관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 어떤 포트 단위로 투자를 했을 때 일정하게 수익이 나면 오버슈팅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 20, 30% 정도라도 현금을 어느 정도 확보해 두는 예. 습관. 예, 그리고 한편으로는 예, 그 기업을 잘 알아야 되겠죠. 네. 잘 알아야 아, 이 기업이 정말 만 원에서 싸니까 근데 예, 5천 원이 되니까 너무 싸구나 하는 예, 그런 정도의 자신감이 있어야 된다. 주가 거죠. 빠졌을 때도 기업에 대한 예. 확신, 자신감. 저도 사실 증권 전문가를 하고 있지만 우리 선생님 소장님 통해서 굉장히 많은 걸 배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한테 한 말씀 하실 말씀 있으면 한번 해주십시오. 한국 배터리 산업은 이제 근용수 부회장의 말씀처럼 이제 마라톤 풀컷에서 이제 겨우 10분의 1 지나왔다. 예. 그런데 이 산업이 그러면 앞으로 뻗어 나갈 여력이 얼마나 더 크게 남아 있겠느냐. 그러면 이런 구조적 성장 산업이 더구나 전 세계를 호령하는 그 기업들이 포진하고 있는 이 배터리 산업이 이제
그 성장에 아직 초기에 있는데, 예, 이 초기의 기회들을 여러분들이 놓칠 거냐, 아니면 올라타서 한국 산업의 발전에도 자금을 대주고 그러면서도 그 산업의 성장 결과 여러분들도 과실을 나눠서, 예, 노후를 편하게 지낼 거냐. 이거는, 예,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길게 보고 좀 넓게 보시라. 그러면 보인다. 지금 어떤 시장의 노이즈에 휘둘리지 마시고 진정으로 투자자들이 가져야 자세, 지금 이럴 때 싸게 살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우리가 기회다라고 판단을 좀 하시고 이 매크로에 휘둘리지 말고 시장의 노이즈에 휘둘리지 말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지금까지 저는 토마토 마제스토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